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상하다. 이거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분명히 맞는데 뭔가 조금 이상한 그런 사연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보시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봅시다. 제목. 나이가 어린 늦둥이 자기 여동생한테 애정 표현이 너무나 과한 남친. 그냥 이대로 헤어져야 되는 걸까요? 근데요. 이 남자 돈이 너무 많아요. 원제, 여동생이랑 애정 표현이 너무 과한 남친. 제가 이상한 건지, 아니면 저희 남친이 이상한 건지 여러분이 좀 봐주세요. 남친은 자기 위로 형한 명, 아래로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는데, 여기서 여동생이 제일 막내고, 나이 차도 워낙 많이 나가지고, 늦둥이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다들 엄청나게 이뻐했다고 해요.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이 쓴이와 남친은 한 30대 초중반, 그리고 막내 여동생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 뭐, 거기까진 이해를 하겠어요, 저도. 근데 문제는 여동생과의 애정 표현이 제 기준으로 너무 과해요. 그런데도 남친은 오히려 제가 이상하다고 하니까, 일단 몇 가지 사례를 써볼 테니, 누가 진짜 이상한 건지 판별해 주세요. 첫 번째. 데이트를 하기로 했던 날 남친이 갑자기 파투를 냈어요. 왜 그러냐 이유를 물었더니 여동생이 아프답니다. 당시 코로나 전이었고 그때 얘 나이가 중1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4, 5년 전이죠. 예, 여동생 나이가 지금은 한 19에서 20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장염이 걸려 입원을 했고 둘째 오빠 즉제 남친을 찾고 있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때 남친 어머니가 일을 안 했거든요. 전업이죠. 아니 그러면 집에 있는 어머니가 병원에 같이 있으면 되는 건데 왜 자기가 거길 가야 되냐 이렇게 따졌더니 여동생이 어릴 때부터 어디가 아프기라도 하면 꼭 둘째 오빠인 자기를 찾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데이트 파투 나고 병원으로 가버렸어요. 두 번째 사례. 화이트데이 때 저랑 자기 동생한테 똑같은 선물을 사줬어요. 사탕 바구니랑 목걸이였는데, 목걸이는 같은 브랜드에서 디자인만 다른 거였고, 저한테랑 그리고 자기 여동생 각각 두 명의 여자한테 선물을 해버린 거죠. 모르고 있다가 이 사람 동생 인스타를 보고서야 겨우 알게 됐어요. 아니, 화이트데이 때 자기 친여동생한테 비싼 브랜드 목걸이를 해주는 오빠가 정말 있나요, 또? 아니, 해주더라도, 동생한테 보통 그냥 가볍게 하고, 자기 여친한테 더 좋은 걸 해주지 않냐고요. 세 번째 이유. 남친 폰에 여동생 이름이 공주하트입니다. 처음엔 저 몰래 다른 여자랑 바람이라도 피우는 줄 알았다니까요. 네 번째. 이러다 보니까 저도 종종 그 여동생 인스타를 보게 되는데요. 자기 오빠들이랑 찍은 사진이 절반 이상이고, 사실 이것도 일반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중에는 제 남친이랑 남친 남동생이 양쪽에서 뽀뽀를 하는 사진도 있더라고요. 볼 뽀뽀. 그래서 이거 뭐냐?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 했더니, 아니, 내 동생인데 뭐 어때? 너 진짜 이상하다. 이래요. 그리고 이 사진 외에도 이 여동생 인스타를 보면 남친이랑 스킨십 하는 사진 되게 많아요. 남친 인스타에는 없는데 얘 인스타에만 자기 오빠랑 스킨십 하는 사진이 많더라 이겁니다. 다섯 번째. 남친이 자기 여동생한테 돈을 너무 많이 써요. 여동생 생일, 뭐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크리스마스. 보통은 여친이랑 챙기는 그런 기념일들 말이죠. 다 챙겨줘요. 아니, 뭐, 챙기는 것까지는 이해를 한다 치겠는데, 저랑 하는 거를 자기 여동생이랑 다 한다는 거, 그게 문제죠. 선물을 주는 것도 그렇고, 저랑 어디 좋은 데 갔다 왔다? 그럼 나중에 반드시 꼭 자기 여동생도 거길 데리고 가요. 물론 제 앞에서, 아이고, 우리 꽁꽁이도 다음에 꼭 데려와야지. 이거 우리 꽁꽁이도 해줘야지.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닌데, 그 여자의 인스타를 보면 내가 좋아했던 거 전부 다 가지고 있어요. 또 저랑 어디 갔다가 좋았던 곳이다. 그럼 거기도 마찬가지야. 갔다 오는 거야. 여섯 번째. 여동생 애칭이 우리 공주, 우리 애기, 이거예요. 진짜. 지난 몇년 동안 쌓인 거 진짜 많은데, 일단 기억나는 것만 대충 이렇고요.
제가 이제 나이도 좀 있고 슬슬 결혼도 고려를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진짜 진지하게 헤어지는 것까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제가 정말 남친 말처럼 이해심이 부족한 겁니까? 아니면 제 생각대로 남친이 이상한 겁니까? 뒤에 더 있습니다, 후기. 댓글 1번. 이건 남친뿐만 아니라 남친의 다른 형제들도 막내 여동생에 대한 애정 표현이 많다. 그럼 그건 그 집안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 다른 형제들은 안 그러는데 남친이랑 여동생만 둘만 특별하다. 그건 좀 이상한 거죠. 아시겠어요? 2번. 그냥 어린 애기 같다고 다른 가족들이 다 예뻐하는 것 같네요. 뭐 선물 똑같은 거 사준 거는 센스가 없긴 한데 그렇다고 걔보다 더 좋은 거안 해줬다고 질투하는 거 이건 너무 유치한 거 아닌가? 3번. 님 남친에게 내 동생이 아니라 그냥 자식 같은 존재인 거죠. 늦둥이 여동생 키우는 유튜브 보니까 그 집도 그래. 오빠들이 늦둥이 여동생을 그렇게 키우더만 공주처럼. 깔깔깔깔. 4번. 그냥 이대로 헤어지는 게 나을 거예요. 집안 분위기 자체가 막내 여동생을 귀여워하는 딱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싫으면 쓰니도 질투 때문에 괴롭기만 할 거고 또그 집안도 마찬가지죠. 이런 쓰니 때문에 분란만 생길 거라고. 그러니 그냥 여기서 헤어지는 게 서로에게 이로울 것 같다 이거예요. 5번. 아니 뭐 자기 동생 사랑 지극한 거는 그럴 수 있겠다 치겠는데 이거 연애랑 결혼 상대로는 별로라고 봐요. 결혼한 뒤에도 자기 여동생이 제일 우선일 거야. 그러니까 저였다면 헤어졌다 이거예요. 6번. 뭐 일반적이지 않은 거야 그렇다 쳐도 여동생 삶이 거의 무슨 푸바오급이네. 깔깔. 저런 공주대접만 받고 살았는데, 여동생 미래에 만날 남친들 혹은 남편들 참 고달프고 힘들 것 같습니다. 깔깔깔깔. 7번. 그냥 그집 문화죠. 물론 나는 절대 거기 끼지 않을 거야. 8번. 이 남친은 그냥 애 딸린 남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요? 9번. 중학교 1학년이면 그냥 아기 같은 거죠. 또그 여동생도 나름 자기 오빠 여친, 즉, 너를 질투하고 있을까? 또 여친 입장에선 당연히 그런 게 거슬리고 이해 안 되는 거고 다 이해되는데 그냥 그런 분위기의 집안인 거죠. 그러니 나라면은 연애는 몰라도 결혼은 절대 안할 거야. 10번. 아니 너도 참 웃기는 게 어쨌든 아직은 남 아니냐? 네가 무슨 아내도 아니고 그리고 그 동생은 네 남자, 네 남친이 제일 아끼는 여동생 혈육이잖아. 지금 이게 비교 대상이 된다고 보는 거야? 결론은 여동생한테 들어가는 그 애정이랑 돈이 너무 아깝다 이거 아니야? 당당하게 아니라고 할수 있어? 그렇다고 너한테 못 해준 것도 아니고 말이야. 똑같이 해주는 건데 그것도 싫어? 그럼 헤어져. 바로 너 같은 게 들어오면 그 집안이 다 박살 난다고 하는 거야. 여동생 오빠 사이 갈라놓으려 발악하면서 말이지. 그러니까 나쁜 년 되지 말고 네가 조용히 빠져라.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너는 네 새끼한테도 질투할 여자야. 추가. 이게 이해된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어요. 제가 외동이기도 하고 주변의 이야기 들어보면 자기 친오빠랑 저렇게 스킨십하고 애정 표현하는 경우 진짜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인스타 사진 얘기를 더 해보자면 일단 뭐 둘이 포옹하는 건 기본이고 뭐 백허그, 뭐 양볼, 정수리, 이마 이런 데 뽀뽀하는 사진 그냥 다 올려요. 그리고 당장 헤어지라는 댓글도 보이는데 제가 더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이 남자 저보다 조건이 너무 좋거든요. 또 솔직히 되게 잘생겼어요. 그래서 제 친구들 중에도 야, 세상에 존예는 졸라 많지만 존잘은 희귀하니까 네가 참아 이러는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저도 불만이 많았지만 쭉 참아왔거든요. 근데 여기 댓글 보니까 그냥 진지하게 이별도 고려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댓글 말처럼 결혼해도 여동생과 제가 싸우면 남친은 100%지 여동생 편들것 같고 또 남친 형이랑 남동생도 마찬가지 여동생 편만 들 텐데 그러려면 제가 너무 외로울 것 같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남친 가족이 되게 애정 표현도 많고 해외로 가족 여행 자주 다니고 또 인스타 같은 데 보면 정말 화목해 보이긴 하거든요. 남친 역시 또 자기 형이랑 남동생이랑 셋이 여행도 가고 잘 놀아요. 그래서 우리 집하고는 분위기가 달라가지고 혹시 우리 집이 이상한 건가? 그래서 내가 적응을 못하는 건가?
남친이랑 여동생이랑 둘만 특별한 것도 아니고, 형이랑 남동생이랑 여동생 모두 두루두루 친하고 애지중지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직접 본 적은 없는데 얘 인스타를 보면 그래요. 오빠들이랑 찍은 사진 이렇게 영상 올리고 거기다 우리 오빠들 이런 식으로 해놓고 생각을 해보면 진짜 우리 집이랑 내가 문제인가 싶고 그래요. 아, 정말 모르겠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댓글 1번. 본문 보면서 뭔가 좀 쎄했는데 결국 이게 맞구만. 결국 너도 잘난 네 남친 뺏기기 싫다 이거 아니오. 안 그래? 아니, 여친이 너도 그런데 여동생은 그러면 안 되냐? 어? 2번. 결혼하면 우선순위는 1번이 내 새끼, 2번이 배우자, 3번이 각자 부모님, 4번 그 이후는 그냥 알아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가 이거야. 이 순서가 뒤바뀌면 기분 개 더럽고 비참한 거거든. 3번. 아무리 질투가 나도 그 사람 가족에 대해 여친이 날카롭게 언급하는 거, 이거 너무 멀리 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남친이 그렇게 탐나면 차라리 그 남자 여동생한테 잘 보일 생각을 하는 거, 이게 더 나은 방법 아니야? 5번. 지금 다들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써니도 걔를 남친이랑 같이 품어야 행복해질 수 있어요. 계속 신경 쓰고 질투하고 그러면 너만 불행해지죠? 6번. 조각을 보니까 남미선 느낌이 낭낭하구만. 그래, 그냥 니네 집안이 이상하다 싶으면 그 집안 화목한 남친이랑 오래오래 사랑하던가, 이씨. 아, 근데 그래봤자 결국 넌두 번째인 거 알고 있지. 그래도 뭐 남친이 잘생기고 뭐돈 많으니까 니가 참아야지 뭐. 7번. 뭐야? 결국 돈이야? 아니, 그게 니 돈이냐? 진짜 돈에 미친 건가? 일단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결혼을 하면 무엇보다 내 배우자와 내 자식이 0순위, 1순위가 되어야 한다고 봐요. 늘 그렇게 이야기해왔고. 그리고 결혼을 안 했다 하더라도 그런 낌새가 보이면 그냥 달아나는 게 낫다고 늘 이야기하는데, 물론 이 사연도 그게 아닌 건 아닙니다만은, 그런데 있으니 뭔가 조금 혼미해요. 예를 들어서 남친이 여동생이랑 너무 가깝다, 이거 이러다가 우리 결혼해도 가족들이 2순위가 되는 게 아닐까, 순수한 이런 걱정만 했다면 저를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이 아마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선이 말하는 거 보면 그 느낌이 나요. 이게 왜 나보다 걔를 더 챙기냐, 왜 나한테 더 많은 걸 주지 않느냐, 이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나만 그런가? 뭔가 쎄해요. 아무튼 뭐 그렇다고요. 여러분 생각도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